이제야 확실해졌어.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서지석. 내가 서지의 오빠 서지석.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두려운 거잖아. 배지. 두 사람 왜 같이 있는 거야? 아는 사이인가? 왜 대답을 못하지? 무슨 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야? 저기 그게 이분이 회사에 지원할 때 냈던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러 온 겁니다. 포트폴리오? 예. 이분이 그때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일로 본부장이 직접 찾아와? 한가한 거야, 아니면 열정이 넘치는 거야?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아, 형님 근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난 이선유 씨한테 요즘 주로 왔다가 자네가 보이길래. 아, 지희가 얘기했지? 그분이 이 사람이야. 네, 소개할게요. 이쪽은 내 매제된 사람. 네. 매제가 이선유 씨 아이디어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시죠. 죄송해서 어쩌죠. 저 아이디어만 팔 생각은 없는데. 제 아이디어가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본사에서 저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아, 이미 공개 채용이 끝났는데 그런 특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선유 씨가 원하는 금액을 한번 제시해 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L식품에서 일하고 싶었던 거지. 돈이라면 제 힘으로도 벌 수 있어요. 이미 일할 곳도 찾았고요. 서지석 씨, 저한테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었죠. 저 당신 제안 받아들일게요. 같이 일해요. 나야 좋죠. 잘해봅시다. 이선유 씨, 고마워요. 생각해본다고 해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해주고. 근데 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아, 또 잊어먹을 뻔했네. 내가 이선유 씨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닮아가나 봐요. 맨날 까먹게. 어, 잠깐 일로 와봐요. 자, 여기 앉아봐요. 앉아보라니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면접 날 이거 주고 싶어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 구두 신고 가서 꼭 합격하라고. 그런데 이제 취업 축하 선물이 됐네. 왜요? 부담스러운가?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는 거죠. 이선유 씨도 나한테 일 열심히 하라고 운동화 사줬잖아요. 나도 일 열심히 하라고 구두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 얼른 신어봐요. 나중에 신을게요. 어허, 아, 신어보라니까. 자, 옳지, 옳지. 예. 오, 우와. 딱 맞네. 어때요? 편해요? 근데 제 사이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걔한테 물렸을 때 다리 다쳤었잖아요. 그때 본 게 딱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야, 내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는 남자라니까. 아, 그때 일을 다 기억해서 선물해준 건데 대단하다, 멋지다, 감동은 못할 망정. 최소한 놀라는 척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사람이 그렇게 무덤덤하냐? 감사해요. 잘 받을게요. 이거 신고 일 열심히 합시다. 이선유 씨. 응? 일찍 들어왔네? 외근 나왔다가 바로 퇴근했어. 오빠 뭐 좋은 일 있나 봐? 그래, 있다.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아주 좋은 일. 연애 사업이 잘 돼가나 봐. 오빠는 참 속도 편하다. 난 아침부터 오빠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나 때문에? 왜? 엄마 제안 말이야. 100% 매출 신장 그게 말이 쉽지. 아, 그거?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장난처럼 생각할 일이 아니야. 오빠가 엄마랑 나 배려해서 받아들인 거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아니, 배려 같은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야. 그리고 왠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드립다 공부하는 거. 뭐 그거 비슷한 거야.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는 거니까 걱정 마셔, 동생은. 이선유,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지. 서치석이 지 오빠라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옆에서 떼내야 돼. 본부장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해요. 일이 있으시면 절 부르시지. 왜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에 들린 거야. 그리고 본부장식이나 된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없지. 앉지. 지석이가 잘해낼 리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당부하러 왔네. 아무래도 지석이가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구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 만에 하나라도 지석이가 매출 신장을 이뤄내서 본사에 들어오는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으로 쫓아버려. 예, 어머니 때 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야, 벌써 두 그릇째야. 언니, 밥 먹을 때 제주 안 건드린다고 했어. 걔는 집이라도 지키지. 넌 집에서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여보, 왜 그래? 반도 안 먹고. 밥벌이 못하는 사람은 밥 먹지 말라면서. 아유, 내가 지금 밥이 아까워서 그래? 봉창이 저거 사람 되라는 거지. 당신은 많이 드셔. 응, 어서 얼른. 이모님, 먹는 거 갖고 사람 차별하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슈. 우리 어머니 밥심으로 사는 분이신디. 아이고, 됐다. 먹어라, 먹어. 먹고 밥심으로 일 좀 해. 야, 그리고 너 가게 알아본다는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안 그래도 형부하고 의논하려고 했어. 저 형부, 피자 가게 하나 안 하실래요? 피자 가게? 지금 나더러 같이 일하자는 거야? 네,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있어서요. 근데 제가 장사에 대해서 뭘 아나요. 그러니까 형부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 그래. 봉창이가 아는 게 사람밖에 더 있어?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놈들만 꼬이지. 이번에도 당신이 안 도와주면 얘 사기당한다. 근데 같이 가게 할 돈도 없잖아, 난. 아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대요. 저 위자료 받은 것도 있고. 형부는 그냥 사장님 자리만 지켜주세요. 에이, 나보고 바지 사장을 하라고? 아이고, 바지 사장인 건 치마 사장인 건 사장은 사장이지.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당신 비록 분식점이지만 사장 오래 했잖아. 그래요. 외삼촌은 경험도 많고 손맛도 좋으시잖아요. 두 분이 같이 일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누님 생각도 그렇죠? 지 생각도 그렇구만요. 우리 선유,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뭐든 해야지.
고마워 처제. 내가 같이 잘 해볼게. 제가 고맙죠 형부. 저, 그리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일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냐 또? 아니에요. 저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정식 직원이에요. 오, 사돈처녀 능력 있네. 요즘까지 취직이 어려운데. 그냥 아는 분이 소개해 준 거예요. 어머나 잘 됐다. 당신하고 우리 봉창이는 창업하고 우리 선유는 취직하고 아유 너무 신나네. 아주 건설적인 저녁이네. 응? 그럼은 우리 언니 밥 한 고기 더 잡숴도 되죠? 아이고 밥 한 고기가 문제야? 밥 통째로 한 소치로 내가 가져올게. 아유 신난다. 나 웃는 거 오래간만에 보네.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웃음소리도 넘쳐나고 좋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맞아요 형부. 방송아. 아. 아. 자기야 차 마셔. 알았어. 레스토랑? 매니저 인사 그러고 왜? 별거 아니야.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차 마시자. 나 자기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짠! 우리 애기. 너무 이쁘지? 이쁘네. 자세히 좀 봐봐. 나 많이 닮았지? 그치? 글쎄. 아직 눈코입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 잘 봐봐. 나 닮았다고. 당신 아니라 나. 잘 모르겠는데. 아, 정말 말게 못 알아듣네. 딸이란 소리잖아. 당신 아니라 나 닮았다는 건. 그래? 딸이래? 반응이 뭐 이래. 어머니랑 똑같네. 어머니도 딸이라니까 시큰둥하시던데. 당신도 아들 바란 거야? 아니야. 난 너 닮은 딸이면 좋지. 좋아하는 얼굴이 아닌데? 솔직히 나 좀 서운해. 태명도 안 지어주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말로만 좋다고 하고 전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아, 내가 원래 표현 같은 거 잘 못하잖아. 앞으로는 더 잘할게. 당신한테도 우리 아이한테도. 한 번만 더 지켜볼게요, 장태정 씨.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넌 뭐가 그렇게 좋니? 자천 중에 자천을 당하고 누가 보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데이트하러 가는 줄 알겠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 뭐 데이트도 하죠. 농담도 다 하고. 너 정말 꽁꽁이가 뭐니? 그런 거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한테 좋은 아들이 되고 회사에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매출을 올리기는커녕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엄마는 항상 이뻐. 할머니, 저 출근합니다. 진석아, 지금 가는 거냐? 삼촌, 다녀올게. 잘해야 된다. 벼랑 끝에 섰을 때도 중심만 잘 잡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이야. 네가 이 고비 잘 넘길 거라고 할미는 믿는다. 네, 할머니. 더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이미가 너를 그쪽으로 보냈을 때는 뭔가 꼬투리라도 잡을 생각인 거야. 누구도 딴소리 못 붙이게 흠 잡히지 말고 긴장 놓치지 마. 엄마, 지석이 7살 먹은애 아니다. 우리 지석이 30 넘은 어른이다.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뚝! 역시 우리 삼촌이 똑똑하네. 할머니, 첫 출근부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래, 지석이 네가 웃는 거 보니까 이 할미도 마음이 놓인다. 다녀오너라. 네. 이선유.
정말 출근하라는 거야? 장태정 당신 귀로 똑똑히 들었잖아. 서지석 씨가 먼저 제안한 건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너 정말 미안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화를 내. 하긴 진심도 아니었지. 어떻게든 날 서지석 씨 옆에서 떼어놓기 위해 악어 눈물을 흘린 거겠지.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그래서 작정하고 서지석한테 접근한 거야? 어, 내 처남인 거 알고? 난 그 사람한테 간 적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온 거지. 네가 정말 하려는 게 뭐야? 진짜 목적이 뭐냐고? 너 설마 처남이 너 좋아한다고 뭐 그거 이용해서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 거야?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고마워, 알려줘서. 뭐야? 장태정, 네가 새 인생 살아보겠다고 서지희랑 결혼까지 했는데 나랑 못할 것 같아? 너만 파멸시킬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들어오세요. 절 부르셨다고요, 본부장님? 앉으세요. 지점 일이 힘들어요? 인사기록 보니까 여러 차례 본사 발령을 지원했던데. 물론 레스토랑 일도 보람이지만 그래도 본사로 오면 제 능력을 펼칠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사로 오고 싶다는 거죠? 꼰대! 어, 정인아, 길이야. 여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아직 오픈 시간 안 됐는데. 에이, 밥 먹으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꼰대, 우리 일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온 거지? 여전히 말썽을 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시를 해야 될 정도로? 감시는 우리가 해야지. 밤에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근데 정말 뭐야? 진짜로 감시하러 온 거야? 뭐, 앞으로 두 사람의 군기는 좀 잡게 될 것 같네요. 뭐, 얼른 들어가죠. 첫 출근부터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첫 출근? 이쪽은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선우 씨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왔어. 우린 이제 죽었다. 오늘은 특별히 홀과 주방 청결 상태 철저히 체크해 주세요. 새로운 지점장님께서 오시는 날이니까요. 제가 좀 늦었죠? 이제 오십니까, 신장님? 조회전에 오려고 했는데 차가 좀 막혔네요. 첫날부터 지각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서지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놀랐죠? 갑자기 지점장이라고 나타나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나 보네. 아, 이선유 씨 놀란 얼굴 보고 싶어서 숨겼던 건데. 혹시 내가 지점장으로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정인이랑 규리 취직시켜준 것도 그렇고 저한테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아, 평범한 직원은 아니겠구나 짐작은 했어요. 아, 은근히 눈치 빠르시네. 아, 내 입으로 내가 직접 지점장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출근할 때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 부담스럽진 않죠? 네. 내가 당난스럽게 말은 했어도 내가 이선유 씨한테 일하자고 한 건 능력 발휘해달라는 구원 요청이에요. 지금 내 사정이 아주 절박하거든요. 무슨 사정이요? 설명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매출 팍팍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아자.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 구두를 왜 안 신었지? 첫 출근할 때 신으면 얼마나 좋아. 마음에 안 드나? 아유, 얘는 내가 옷 좋아하는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주고 그러니. 내 생일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유, 생일 선물은 또 다른 거 해드려야죠. 오늘은 그냥 어머니랑 쇼핑도 하고 데이트하려고 나온 거예요. 저도 할 거 있고 해서요. 아유, 그냥 맡기가 미안하니까 그렇지. 이제 얘 네 볼일 봐라. 아, 그럼 어머니 여기 보고 갈까요? 아, 애기 물건 사려고? 이제 슬슬 하나씩 준비해야죠. 방도 꾸며야 되고요. 아, 그래. 우리 둘째 손주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뜨신방에서 살겠네. 우리 떡두꺼비는 한 대다 두고 왔는데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이거 입을 만큼 거슬려나? 어머,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좋은 것도 많다. 아유, 다 보내주고 싶다. 어머니. 어구,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 얘네 사람 놀래게. 어머니, 정말 서운하신 거예요? 어? 아, 뭐가? 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도 아들 옷만 보고 계시잖아요. 아유, 얘는. 아유, 아니야, 그게. 난 그냥... 내가 이 파란색을 좋아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태정 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아유, 태정이가 그럴 리가 있나. 예, 네가 딸을 가져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어디 보낼 데가 있어서 이거 보는 거야. 보낼 때요? 어디요? 어, 그게 저기 내가 좀 후원하는 그 보육원이 있는데 아, 이 좋은 걸 보니까는 거기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 얘 너 쇼핑해라. 나는 거기 보낼 거 고를 테니까. 응? 그럼 저도 같이 보내요, 어머니. 아유, 네가? 아유, 됐어. 얘 그냥 내가 할게. 어머니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돕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 보육원이 어디예요? 어? 아, 그건 왜? 아, 저희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어머니 가시는데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아유, 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얘. 난 그거 누구한테 막 떠벌려고 그러는 거 딱 질색이야. 보육원에 보차도 꺼내지 마. 태정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시는 건 저랑 같이 해요, 어머니. 그래, 네가 뭐 처음 그렇다면 알았어. 그럼 저도 예쁜 거 좀 골라볼게요. 제가 보낸 걸 어떻게 떡두꺼비를 입히나. 아, 쟤는 정말 남의 속도 모르고. 아. 엄마, 이게 뭐야? 응? 우리 세연이랑 쇼핑했어. 아우, 쇼핑할 거면 나 데려가지. 잡지에서 신상 다 봐놨는데. 아휴, 네, 신상을 사는 게 아니라 신상을 털릴 뻔했어. 보육원 걸릴 뻔했어. 이거 사. 보육원? 어? 아유, 그런 거 있어. 이거 서 보육원에 보낼 거니까 저쪽에 갖다 놔. 엄마, 보육원에 엄마가 뭘 보내? 설마 후원 뭐 그런 거야? 내가 평생 엄마 불효일듣기 ARS 한 통 하는 걸 못 봤는데? 왜 안 해? 내가 한 통 정도는 전화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애기 옷을 많이도 샀네. 내가 우리 떡두꺼비 끼고 살면서 먹이지도 못하고 재우지도 못하는데 입는 거라도 보내야지. 떡두꺼비? 아유, 자꾸 물어 쌓지 말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가지고 와. 이거 저쪽에 다 갖다 놓고. 알았어.
남한테 말도 못하고 고놈은 눈앞에 삼삼하고 대나무 숲이라도 있으면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네. 임금 님기는 당나귀 기가 아니라 떡두꺼비는 장태정의 아들이다. 나달려 손자다. 아,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서. 아, 답답해. 아, 답답해서. 어허. 이 지점만 유난히 매출이 정체된 이유가 뭘까요? 접근성도 괜찮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인데 우리 지점 주변에 비슷한 형태의 레스토랑이 몇 개 더 있죠?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은 3개가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여러 개 있던데 좁은 구역 안에 비슷한 업종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가? 아무튼 알았어요. 네. 아 잠깐만 매니저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직 여기 직원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죠? 아, 네. 지점장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전 본부장님이셨던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오너와 가족인 것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들 부담 느끼지 않고 일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박! 꼰대, 뻥쟁이 아저씨까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제 우리 그 아저씨 지점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점장은 무슨... 어제까지만 해도 백수 양아치인 줄 알았구만. 넌 지점장 소리가 쉽게 나오냐? 안 나오면! 지점장이 싫으면 오빠라고 부르든가? 아닙니다. 지점장님. 야마, 앞으로는 잘 좀 지내보자, 어? 솔직히 내가 니들 여기다 꽂혀졌으면 니들은 나한테 협조해야지. 그래도 니들이 나보단 선배잖아, 여기선. 그럼 선배님이라고 부르든지?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이선유 씨는 어디 있나요, 선배님? 드디어 본심 나오네. 협조란 게 연애협조였어? 아! 아마 오래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거 먹고 다 치워. 어서 오십시오. 옆에 계세요. 똑같이 또 똑같이 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선유 씨, 5번 테이블 주문 좀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아, 메인은 뭐 가져오려나? 이리 줘봐요. 아. 아휴. 이게 뭐야!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정말 짜증나.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여기 아저씨 어디야? 이쪽으로 오시죠. 아유, 뭐 하는 거야? 더 번지기만 하잖아. 아유, 정말. 아, 내가 할 테니까 비켜봐. 아, 예. 아, 참네. 저 옷은 됐고 내 구두에 얼룩진 좀 닦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실수를 했어요. 아우, 속상해서. 옷이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저희 쪽에서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이선유 씨는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예. 자, 제 사무실로 가시죠.
어, 내 반지. 어, 내 반지가 없네. 어, 이게 어디 갔지? 어, 어떡해. 어, 이게 어디 갔을까? 아니, 도대체. 어머나. 어머나. 아, 내 반지 어떡해. 아, 내 반지.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방금 전까지도 끼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두신 거 맞으세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손 씻으면서 잠깐 빼놨어. 어, 반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딜 갔겠어요. 아, 맞다. 그 아가씨네. 아까 그 아가씨, 나랑 화장실 같이 왔던 그 아가씨 당장 불러요. 지금 우리 꼰대 얘기하는 거야? 그런가?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어떤 손님이 반지가 없어졌대. 어서 데려오라니까. 그 여자가 도둑년이야. 내 반지 훔쳤다고. 그 직원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세상, 지금 직원 편 드는 거야? 손님 말이 말 같지 않아? 나가 있어요. 왜 그러시죠, 손님? 어, 너 잘 왔다. 내 반지 내놔. 네? 내 반지 내놓으라고! 반지 어딨어? 아, 저, 반지라면 아까 손님이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오라! 그때부터 눈독을 들였구나? 아니지, 너 아까 음료수 쏟을 때부터 이상했어? 내 반지 훔치려고 작정했지? 당장 내놔! 어? 어딨어? 아,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제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시죠. 나가시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게 얼마짜리 반지인데. 보는 눈 있어가지고. 만약에 잃어버리신 거라면 저희 쪽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가시죠. 이봐요! 돈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반지값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 젊은 게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진짜 하시고요. 아, 그럼 이거 나요! 내가 괘씸해서라도 꼭 찾아내고 말 거야. 여기 라커룸이 어디야? 손님, 라커룸은 왜 찾으신 겁니까? 아까 그게 옷 갈아입으러 갔었잖아. 그때 빼돌린 게 분명하다고. 라커룸이 어디야? 어디냐고? 꼰대! 큰일 났어! 지금 꼰대 산물은 뒤지고 난리 났어! 뭐? 어서 열어! 그 여자 사물함을 왜 못 열겠다는 거야? 아무리 직원이라도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둑한테 뭔 놈의 사생활? 그 직원이 손님 반지를 훔쳤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럴 여자가 아니라고 끼고 돌더니 또야? 반지를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당당한데 왜 못 열어? 좋습니다. 열어서 확인하시죠. 이선유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숨길 거 없습니다. 비켜! 이래도 아니야? 도둑년.